안녕하세요. 재미랜입니다. 모처럼 카메라 앞에서 여러분한테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계속 재미랜 유튜브 사랑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은 제가 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그래요. 무슨 재밌는 얘기냐면 부동산에서 뭐 재밌는 얘기 해봤자 부동산 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말씀드린 걸 알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집값에 대한 흐름을 어느 정도 좀 아실 겁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 아파트라든지 내집 마련하려고 고민하신 분들은 조금 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 오늘 말씀드릴 것은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새 아파트 비중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하고. 두 번째로 서울의 아파트 물량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제 새 아파트에 대한 비중인데요. 요즘 새 아파트가 엄청나게 오르죠. 왜 저렇게 오를까? 아마 의심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또 어디까지가 오를까? 걱정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우선 첫 번째로 아파트, 새 아파트에 대한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새 아파트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새 아파트 품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이제 잠깐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비율로 보니까 2015년도에는 새 아파트 비중이 약한12.8% 정도 됐더라고요. 2016년에는 11.7%, 그다음에 2017년 10.9%, 2018년에는 10.4%, 2019년 9.6%입니다. 전체 아파트 물량에서 새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죠. 여기서 새 아파트는 준공된 지 5년 이하를 얘기합니다. 저는 항상 이제 손님들한테 새 아파트는 10년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통계는 보통 5년 이하를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새 아파트 비중이 이제 전체 물량의 10%도 안 돼요. 엄청나게 작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새 아파트 품귀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뭐, 돈 있는 분들은 좀더 좋은 코, 세련되고, 첨단화가 되어가는 그런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 하잖아요. 솔직히 저도 뭐, 마찬가지지만은,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20년 된 아파트에 살래? 뭐, 요즘 최첨단을 긋고 있는 새 아파트에 살려고 그러면 당연히 새 아파트를 원하겠죠. 뭐,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겠지만은, 돈만 있으면 새 아파트 원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새 아파트에 대한 품귀 현상이 거의 일어나고, 이런 비중은 내년이나 후내년에 되어서도 더 줄어들 것 같아요. 워낙 지금 공급이 없어요. 분양가 상한제까지 이제 적용이 돼가지고, 뭐 문재인 정부 끝나면은 재건축 재개발을 하겠다는 단지들이 늘어나면서 새 아파트 공급은 그만큼 없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얘기인데요. 서울의 아파트가 얼마나 부족할까? 뭐 한간에서는 뭐 아파트가 남아돌아 간다고 얘기하지만은 재미랜이 볼 때는 약한15% 정도 부족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파트만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뭐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을 제외한 아파트만 가지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통계를 한번 보면은 서울의 전체 아파트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모르죠. 도대체 서울의 아파트는 몇 가구 정도 될까? 이것도 궁금하시죠? 지금 보니까 약한 169만 7,286가구, 약한 170만 가구 정도 되죠. 서울의 아파트 전체가 약한 170만 가구 정도 된답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뭐 다세대, 다가구, 뭐 단독주택, 빌라를 제외한 아파트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아파트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건데, 오피스텔까지 모두 다 합쳐서 약한96% 정도 돼요.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그러면은, 정상적인 아파트나 주택보급률은 약한 110%에서 130%가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주택보급률이 100%라는 뜻은 인구가 만 명이었을 때, 아파트도 만 가구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딱 100%가 되는데, 이러면은 사람들이 이사를 못 가요. 평생 거기서 살아야 돼. 그래서, 만 가구가 있다 그러면은 약한10% 정도, 최하 10%, 약1000가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약한 110%가 되는데, 이래야지 낡은 아파트는 부수고, 새로 짓고, 이사도 가고, 이런 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하 마지노선이 한110% 정도 돼야 돼요. 근데 우리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96%라고 하니까, 아직도 약한 최하 15% 정도 아파트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전체 아파트 약한 170만 가구를 잡았을 때 15%를 계산하니까 약한 25만 가구가 부족합니다. 정확히 계산해 보니까 170만 가구를 했을 때 25만 4천 가구 정도 되는데 이 물량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물량이 부족하면은 언제나 가격은 폭락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서울의 집값은 조정은 받을 수 있어도 폭락은 있을 수 없다. 항상 제가 이제 이걸 말씀드리는데 또 25만 가구라 그러니까 25만 가구 얼마 정도 될까? 이것도 궁금하시죠? 그래서 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지금 3기 신도시가 발표됐잖아요. 3기 신도시가 지금 전체로 보니까 하남 교산이 약한 3만 2천 가구, 남양주 별내 왕숙 해가지고 6만 6천 가구, 인천 계양이 약한 1만 7천 가구, 과천이 7천 가구, 고양 창릉이 3만 8천 가구, 부천 대장이 약 2만 가구. 그래서 3기 신도시 전체가 다 통계를 내보니까 약 18만 가구 정도가 아파트 공급이 됩니다. 서울하고는 관련 없지만은 아무튼 공급이 되는데 서울에서는 3기 신도시 약 1.5배 정도의 아파트 물량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오르는 이유가 바로 이두 가지 조건이 그대로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즉새 아파트에 대한 수준이 10%가 안 되기 때문에, 새 아파트 품귀 때문에 새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오르고 있죠. 그 다음에, 주택 보급률이 100%가 안 되고, 약한 아파트만 따졌을 때 25만 가구 정도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계속 아파트 가격은 상승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통계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아파트에 대한, 즉, 내집 마련할 때는 과감하게, 하셔도 괜찮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만 하셔도 아마 여러분들이 내집 마련하거나, 그 다음에,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될지, 그 다음에 어떤 아파트를 사야 될지, 이게 바로 답이 나오죠? 그래서 새 아파트,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 이런 거는 언제든지, 사셔도 괜찮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막 이것저것 고민하지 마시고요. 빨리 내집 마련하시고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새 아파트 청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건데 아무튼 이렇게 새 아파트에 대한 품귀 현상 때문에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사를 가실 분들은 새 아파트 위주로 가시는 게 좋다는 것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재미있는 유튜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구독하기는 눌러도 무료입니다. 어떤 분들은 구독하기 누르면 돈 나가지 않냐 하시는데 구독하기 눌러도 무료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